저건 잠깐 내리고 기분이 아주 안 좋게. 이재명 조카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엄마를 살해했습니다. 이런 살인범을 변호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정말 소름입니다. 인생을 막 살아온 전과 사범 이재명은 집안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군 면제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는 상상만 해봐도 소름 끼칩니다. 인생을 막 살아온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온 것만 봐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지사는 과거 자신의 조카를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던 조카의 1심, 2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연인 잔혹 살해 사건으로 이재명 조카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모친을 약 20회가량 칼로 찔러 사망하게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이재명 조카 김씨는 2005년 11월쯤 여자친구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2003년부터 교제한 A씨가 김씨의 경제적 무능함, 학력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씨는 이별 후에 A씨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 김씨의 1심 판결문에 드러난 범행 수법은 잔혹했습니다. 김씨는 사건 직전인 2006년 5월 7일 오 칼과 테이프 등 살인 도구를 미리 구입했습니다. 그는 이후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A씨 일가의 자택 근처에서 A씨를 기다렸고 A씨를 뒤쫓아 그의 집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 김씨는 A씨와 A씨의 부모를 칼로 위협했습니다. 베란다로 도망간 A씨 부친은 5층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그 사이 A씨 모녀는 A씨 방에 숨었습니다. 김씨는 곧바로 A씨 모녀가 숨은 방문을 부수고 강제로 열었고 A씨와 A씨 모친을 각각 19회, 18회씩 칼로 찔러 사망케 했습니다. A씨 부친은 목숨은 구했으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씨의 1심, 2심 변호인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 2006년 11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범행이 계획된 범죄였다는 점, 범행 수법의 잔인함, 사건에 따른 A씨 부친의 상해 및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측은 이로부터 10일 뒤인 2007년 2월 12일 상고 치하서를 제출, 김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조카를 변론했던 이재명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강력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후보는 2018년 10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김성수 사건을 거론하며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 찍기도 우려한다고 했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후에도 이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력범죄 성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 이재명을 합니다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글에서 강력범죄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 및 고위험 후보군, 관리 감독 강화,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자 증원 등 구상을 전했습니다. 살인마를 변호한 이재명 입에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 강력 범죄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떠든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 사건에 대해서도 조카 변호한 것처럼 동일하게 김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변호해야 합니다. 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과 김성수 살인 사건을 이재명 눈에 매우 다르게 바라보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더러운 인간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수치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인사건 감형 요구한 이재명 후보에게 분노합니다. 이상입니다.